네, 늦은 시각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하고 골목에 앉아 있는 저 여성 바로 제시입니다.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네. 자 잠시 후에 저 멀리서 흰 원 안에 있는 한 10대 남성이 다가오는데 네. 제시에게 다가가더니 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하. 제시는 안 된다, 죄송하다,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거절하는 모습이죠. 네네네. 이때까지 별 문제 없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 팬도 알았다고 돌아서는데 저렇게 갑자기 주먹이 날아온 겁니다. 어머나? 제시의 일행 중 한 명이 팬이라는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건데 어머머머. 지금 제시 화면 밖으로 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일행을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랑이가 벌어지자 결국 휙 돌아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언제든지 사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진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요청을 다 응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뜸 폭행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시의 일행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했고 이때 제시가 남성을 제지하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이 가해진 겁니다. 제시는 처음에는 말리는 듯 했는데 피해를 당한 이 10대 남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또 신고를 하는 듯한 걸 봤는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아니 봤을 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신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요청했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를 피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하. 이 피해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제시를 보면서 팬이었는데 많이 실망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하하. 그리고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제시의 일행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어머나. 제시의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장소가 인근의 또 다른 술집이었습니다. 아. 술집 안에 있었던 제시의 일행을 발견을 하는데 네. 그곳에는 가해 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 측은 폭행을 가한 남성을 비롯해서 제시와 일행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 누리꾼은 제시 씨를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실 거라서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일단 조사 받고 뭐 모자에 눌렸을 수 있다 치지만 예. 한숨을 푹푹 쉬어야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한숨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아하.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화면을 보셔야 돼요. 네. 미국 출신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하는 태도 중에 저 장면 말고 그 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한 장면, 손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을 때 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손짓을 해요. 아, 미국에서는 그래요, 진짜? 네, 미국에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마 좀 있으면 나올까? 아, 네, 네. 그 장면 나올까?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네. 뒤를 쳐다보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쁠 때 하는 장면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돼? 이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표현 이제 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그런 장면이 있던데 지금 나와요. 좀 네. 보세요. 지나고 네. 나서 네. 그 다음 장면인데요. 네. 저런 모습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네. 여기들 쳐다보는 요 다음 요 다음 요거 손 보이죠? 이거 보이시죠? 요게 기분 나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이런 거거든요. 아. 이제 변호사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도 공인이고 본인이 어쨌든 경찰서 출석해서 언론은 알 권리 차원에서 제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연예인이라면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네.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어제 저기 밤 10시입니다. 아하. 밤 10시에 출석을 해서 5시간 조사를 받고요. 네. 새벽 4시 30분경에 귀가를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네. 제시는 폭행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피고소인
또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한 피고발인, 거예요. 피고발인. 피고발인 출신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본인이 그렇게 저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5시간 조사받고 일단 아까 들으신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아니 같이 있으면 일행일 텐데 그 일행 연락처를 몰라 그 일행 연락처를 경찰에 넘겨주면 될 텐데 할 텐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시 씨가 처음에 해명을 할 때 처음 본 사람이라는 얘기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날 처음 소개받아서 같이 자리했던 사람일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되는 모양을 보아하니 그날 처음 소개받아서 같이 자리를 때 일행은 맞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시 씨한테는 큰 변명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든 그리고 일행이라면 어쨌든 더더욱 뭐 일각에 알려지기로는 자기 지인의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팬이라는 사람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이탈한 거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호 조치를 하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말리는 게 너무 격화돼서 두려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시 씨도 아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출석하는 어떤 모양새로 봐서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인 도피죄의 적용 여부인데 지금 이 가해자가 외국 국적의 사람이고 이미 출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시 씨가 뭐 단순히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서 혹은 불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묵비했다는 것까지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를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외국인이어서 도주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벌어줘서 이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표를 예매해줬다거나 뭔가 비용을 지원해줬다거나 막 이런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